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29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예선 그룹 A조 첫 번째 경기 한재규님의 조합입니다. 사이클론 벨리알 2 기가 존대시 플러스 존 로우 모드로만 신청을 해주셨고요. 자, 기가의 존대시 존이라. 자, 여기 맞서는 상대로는 이그리트님의 조합입니다. 인피니트 아킬레스 1A 얼티밋 리부트 대시. 색깔을 이쁘게 맞췄어요. 이 특별히 색깔을 이렇게 신청하신 거거든요. 자, 아직까진 큰 충돌 없이 배회하는 리부트 하면서 또 외곽으로 점점 멀어지며 다시 중앙으로 접근하는 인피니트. 얼티밋 리부트가 디비 스타디움에서 굉장히 지금 좋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가속이 좀만 붙으면 외곽으로 빠져버리는 디비 스타디움 성격 때문에 내부 진입이 초도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내경까지 겨우 갔다가 도로 리부트해서 바깥으로 빠져버리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이건 아이고, 이건 사이클론의 카운터. 또 리부트해서 외곽으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는 인피니트. 역시 조금 상황이 크게 한방 오버피니시 따냈어요. 확실히 디비 스타디움은 오버피니시를 2점 줄만 해요. 이 정도면은 진짜 어택형 드라이버가 다 죽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이거를 공식 스타디움으로 쓸 것 같아서 쓰고는 있는데 오버 낼 뻔했는데 안타깝게 됐어요. 자, 사이클론 벨리알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인 승리였어요. 자, 이어지는 예선 그룹 A죠. 두 번째 경기. 자, 임페리얼 드래곤님의 조합입니다. 임페리얼 드래곤, 기가, 그리고 드라이버로 드리프트. 이거 좋은 선택일까 모르겠네요. DB 전용 디스크가 일반 레이어에도 들어가긴 하는데 지금 이제 너무 틈이 벌어진 데다가 유격이 심해서 이 정도에도 디스크가 이렇게 잘 움직이는데. 자, 여기 맞서는 상대로는 앙더지님의 조합입니다. 킹 파브닐 투비 볼카닉 대시. 파브닐 오버피니시, 카운터로 오버피니시 당하네요. 루피니시도 역시 외곽을 조금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느낌이 드네요. 나름 이제 중각성 상태에 적당한 볼카닉 대시였는데 이도저도 아니게 됐어요. 디비 스타디움에서. 자, 뭐 콜드게임이 나오긴 했는데. 자, 임페리얼 드래곤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버스트가 좀 걱정인데 드리프트에다가 유격이 좀 심한 기가 디스크를 썼기 때문에 이 기가 디스크가 DB 레이어하고는 잘 맞는데 그 외 레이어하고는 뭔가 유격이 좀 생기더라고요. 저는 예성 그룹 B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